비안 오네? 비가 안 옵니다. 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 이리 와. 여기서 기다리자. 방에 있는 와이파이에서 데이터 전파로 바뀌느라고 버퍼링이 있었나 보네요. 시바나다 형님, 반갑습니다. 만두님, 반갑습니다. 강인하님, 반갑습니다. 소변 볼까? 소변? 나 소변 보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봐. 소변 봐, 소변. 차 온다, 차 온다. 오토바이네, 오토바이. 이리 와봐. 고양이가 보여? 예, 여보세요? 아, 이 금방 지나간 곳이요. 개 있는 곳, 개. 오토바이 타신 분이죠? 예. 금방 지나가신 곳. 아, 네. 저 강아지 있는 곳이요. 예. 아, 예. 뭐, 쿠팡, 뭐, 누가 쿠팡에서 뭐가 왔나? 가만 있어봐. 뭔데요? 예, 치킨입니다. 아, 맛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지영님 치킨 보내신 거예요? 근데 A열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한개더 온다고요? 택시는 아직 안 왔어요. 소변 한번 더 볼래? 소변 봐. 소변 봤다야. 네, 소변 봐. 가지 말고 누가 있어? 아, 저 친구가 보다. 검은색 옷 입었으면은 지들 수도 있는데. 에열님이세요? 검은색 옷 입었으면 물지도 몰라요. 검은색을 싫어해서 나야. 물지도 몰라. 검은색은 싫어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야,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경계심, 아는 사람이야.
한번 가까이 와봐요. 이거 봐, 무서워하잖아. 여기 좀 만져줘. 여기 등, 여기. 제가 잡을 테니까 여기 등 꼬리 위쪽에 좀 만져줘. 얘가 검은색을 싫어해서. 잠깐만. 따야, 잠깐만. 겁먹었어. 검은색에 겁먹었어. 따야, 잠깐만 있어봐. 괜찮아. 잠깐 있어봐. 와서 여기 좀 만져봐요. 괜찮아, 따야. 아이고. 안 되겠다. 싫어하네. 싫어하는 옷을 입고 와서 거부감이 심해. 이리 와, 따야. 따야, 들어가자. 이리 와. 가자. 이쪽으로 오세요. 들어가. 이마, 잠깐만. 따야, 이리 와. 따야, 이리 와. 들어가. 따야, 이리 와. 들어가, 가만 있어. 잠깐만요. 줄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네. 옷을 일단 덩치가 커서 내 옷이 맞을지 모르겠다. 다른 옷으로 입어야 되겠다. 들어가봐. 들어오세요. 문은 그냥 닫기만 하고. 앉아. 네, 앉아.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앉아. 천천히. 네, 괜찮아. 앉아봤다야. 괜찮아. 앉아. 앉아보세요. 같이. 앉으세요. 따야. 괜찮아. 앉아. 얘가 검은색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할 때도 검은 옷으로 이렇게 딱 치장한 사람 지나가면 멀리서부터 경계해요. 따야, 괜찮아. 따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엎드려. 따야. 엎드려봐. 엎드려 쉬어. 아이고, 뭐 또 전화, 배달 또 왔나 보다. 예, 여보세요. 아니, 배달 왔는데요. 아, 예, 예. 어디에 계시나요? 여기가, 바로동 있는 데인데. 여기 대광? 잠깐. 네, 모닝 앞에 서 있고. 잠깐만요. 그 주소지 앞으로 오셨나요? 네. 그럼 제가 나갈게요. 네. 대광 이쪽에 있는데요? 잠깐 주소지에 오셨으면 뭐 이발소 같은 거 간판 조그맣게 보이나 모르겠네. 네, 같이 나가볼까 또? 같이 나가볼까? 천천히 가봅시다. 지금 모닝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베이지색? 저도 여기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아, 일단 예. 거기 계셔보세요. 제가 그 입구로 나가볼 테니까. 네. 네, 같이 가보자. 가봅시다, 다시. 나야. 이거 노란 슬리퍼 신고 갑시다. 야, 이리 와. 아직도 경계 태세요. 그렇지. 여기 좀 만져주세요. 여기 등 뒤쪽. 괜찮았다. 여기를 제일 좋아하거든, 이만큼. 어디로 오셨나? 잠깐 가자 따야. 좋아.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따야. 예, 나오시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리 왔다야, 가지 말고 들어가자. 자야. 아직도 경계가 심하네. 어쨌든 잠깐 들어줄래요? 일단은 그냥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읍시다. 이리 와, 따야. 따야. 이리 와, 따야. 일단은 건드리지 말고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읍시다. 괜찮아. 들어가. 이리 와봐, 따야. 앉아, 앉아. 따야, 앉아. 앉아. 이쪽에 앉아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얘기 나눕시다. 네. 오면서. 그, 체구도 좋으시니까, 체구도 좋으신데다가 옷도 검은색을 입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아. 어디서 오신 거예요? 출발을. 창녕읍이요. 창원? 창녕읍이요. 창녕? 네. 창녕. 창녕이면 경남 창녕이잖아요. 창원 위에 있어요. 창원 위에. 네. 근데 거기에 거기서 대구 가는 열차 타려면 뭐 KTX가 있나요? 거기는 KTX 아니잖아. 시외버스 타고 와서. 아, 시외버스 탔어요? 아, 열차 탄 게 아니고. 창녕. 따야, 물 먹을래, 따야? 따야 영상은 어떻게 보게 됐어요? 조금 쇼츠 보다가요. 쇼츠. 네, 알겠습니다. 쇼츠 솔직하게 어떤 쇼츠 보려고 찾았어요, 쇼츠. 야,
오토바이 영상 보다가 아 오토바이 쭈내리 오토바이 좋아해요? 네. 오토바이 탈 줄 알아요? 탈 줄 모르는데 그냥 좋아해요. 아 탈 줄 모르는데 좋아해요? 좋아. 다른 사람들이 타는 거 그런 거? 네. 뭐 그냥 그 폭주족 아니면 뭐 오토바이로 이렇게 막 묘기 같은 거 부리는 그런 거. 묘기요? 묘기 같은 거? 폭주족은 아니고? 폭주족 옛날에 좋아했어요. 아 옛날에 좋아했어요? 그러면 배달 같은 일 하면 안 되겠다. 폭주족들은 배달하면 사고 내거든. 따야 처음 본 느낌이 어땠는데요? 쇼츠로. 어떤 영상 봤어요? 따야요? 예. 그 선박 위에서 아, 배 영상을 먼저 봤네. 아. 비 맞고 있는 거. 비 맞고 있는 건 근데 귀엽게 안 보이는데. 저는 귀엽더라고요. 불쌍하게 보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은 불쌍하게 보여서 막 그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보여요? 글씨? 네, 잘 보여요. 시력은 좋아요? 네. 다행이네. 시력 좋고 뭐 몸도 건강해 보이고 그러면 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겠네요. 정신력만 좀 갖추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열심히 해보려고. 예,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그 이제 정신력이 약하면 사회생활이 원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힘든 거지.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안 좋게 대하다가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그 진심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 있긴 하지만 그냥 무작정 갑질하는 사람들이 1% 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안 좋은 선입견 갖고 보던 사람도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알아챕니다.